마켓무버 이번 주제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약값이 굉장히 비싸죠.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약가 인하를 공약으로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약가 인하가 절실한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오 시밀러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일반 약품 대비 50에서 80% 정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는 바이오와 시밀러의 합성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 약품의 복제품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인데요. 2028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의 시장 규모가 무려 90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 속에 또 쏠리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개발 시에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하는 인체 시험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가장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또 영국과 같이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정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비용 상승 문제 해결과 함께 의료비 절감 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바이오 기업들에게 차원이 다른 경영 환경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수혜주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보시죠. 먼저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100%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연속으로 총 4건의 바이오 시밀러 허가를 획득한 바 있고요. 현재 9개 시밀러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대표적인 수혜주이죠. 램시마 SC 올 1분기 영국 시장 점유율 87% 차지하면서 점유율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램시마 SC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진출할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는 자가 면역 질환 바이오 시밀러인 스테키마가 영국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삼천당 제약도 볼까요? 항생제와 안약류 등 처방 위주의 의약품 전문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황반 변성 치료제인 아엘리아의 바이오 시밀러 개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유럽 9개 국가의 독점 판매 계약도 체결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넥스는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 CMO 협력사이죠. 셀트리온의 제품과 연내 미국 FDA 품목허가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생산을 통한 매출 내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장에서 파이가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섹터도 눈여겨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아시아 종묘인데요. 7%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좀 테마가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 종묘 또한 정부의 정책과도 좀 연결이 되는 기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시아 종묘 시가총액은 한 300억 정도 수준이고 뭐 자본총계는 한 200억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좀 규모가 작은 그런 기업인데 현재 국내외 작물 재배자들 대상으로 종자 개발 및 생산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 주요 생산품이 나종자로 현재 243개의 작물과 1,444품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업 쪽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지만 이제 규모적으로는 굉장히 작은데 어제 재미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소인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성분이 풍부한 이 고추 품종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즉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일릭시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천연물이다. 라고 이제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어제 상당히 이제 급등력 상한가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급등력을 보였다가 그대로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쭉 밀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또 이제 유전자 교정 작물에 대한 규제를 타파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지금 현재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중에 발의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이슈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적으로 조금 이렇게 붙고 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아무래도 이제 시세 상승력이 여기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67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2,57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2,9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1차 포인트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고 생각보다 이제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3,2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 종료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보다 주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랜만에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오늘 2.5% 넘게 상승세 15만 8,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뭐 꼭 하고 싶은 말인데. 네. 자, 뭐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있다시피 현물에 대한 매도가 지금 5,200억이 넘어섰습니다. 5,200억인데 이 대부분의 물량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만더라도 739만 주나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물량이라면 이 정도 물량이라면 네. 순매도 물량은 거의 다가 네, 외국인들이다. 외국인들의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약간의 언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윗골이 좀 달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전 저점을 또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또 레벨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이번 달 말에 5세대인 HBM3 12단을 양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HBM3 8단을 납품한다라고 이제 트랜스포드 쪽에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은 빠르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처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오히려 HBM3 12단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좀 내려가고 SK하이닉스는 뭐 윗골을 좀 달고는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움직임이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뭐 추석 이전까지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를 보여주면서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SK하이닉스를 계속 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더 말씀드려도 괜찮나요? 아, 뭐 가능합니다. 아니 SK하이닉스랑 네. 삼성전자랑 이제 워낙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그 박수범 대표님께서 네. 삼성전자 내가 원래 보던 그 시선이 아닌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솔직하게 방송에 말씀을 해달라라고 이제 네. 말씀을 요청을 드렸더니 그대로 해주셨어요. 삼성전자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외치긴 했지만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사세요. 아,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그래도 NPU 시장을 새롭게 열 수 있는 회사입니다. NPU 다들 아시죠? 인간의 뉴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엑시노스 9이라고 해가지고 이 칩을 만들었고 이 칩이 지금 현재 이번에 갤럭시 S24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가전제품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NPU 칩이 들어간다는 건 온 디바이스 AI가 그만큼 시장의 캐파가 커진다는 부분들이고 네. 거기에 좀 더 포커스는 맞춰져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를 지금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의 위치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예,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HBM으로 인해서 많은 하반기 실적을 가져가겠지만 내년을 또 바라보면서 삼성전자는 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HBM을 꾸준하게 지금 현재 제품들을 내놓을 거고 뭐 그리고 뭐 수율이 조금 문제는 되고는 있습니다만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가 다른 이제 온
금방 말씀드린 MPU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버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다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박수근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후발주자로 물론 지금 HBM에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좀 따라가는 그러한 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길게 봤을 때 내년까지 봤을 때는 괜찮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더 좋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이번 달에는 이제 슬슬 저점을 다지고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국면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시장이 좀 이렇게 눌리는 이 시기에 좀 관심을 갖고 저점 매수로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합성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연성 회로기판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소재,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중에 최근 이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가 상당히 좀 매출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향 OLED 수요가 최근에 좀 증가되면서 그 관련 기업들도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TV 패널 수요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특히 이 디스플레이 OLED 소재가 좀 상당히 많이 실적을 견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에 이제 신사업 승인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용 열폭주 필름 부분도 내년 정도에는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을 상용화한다면 연매출이 한 1,000억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회사 관계자가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진짜 뭐 이런 쪽으로 잘만 된다면 지금 매출보다 1,000억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뭐 그렇게 된다면 20% 이상 또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부터 좀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제 밸류업 쪽으로도 좀 긍정적이네요. 한 15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도 최근에 이제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노려보셔서 내년 정도까지 끌고 가신다면 다시 4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